주몽 수영은 작년에 왔었는데. 아니 오늘 수영은 가면 안 되잖아 이거. 뒤에서 불러요 뒤에서. 바로 맞은편에서 불렀어. 난도 이 시장인 줄 알고.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시장입니까? 예, 저희 시장은 강원도 최대 규모의 자유시장입니다. 까다롭게 또 검증을 해야 또 촬영할 수 있거든요. 해설 연도가 54년. 제가 좀 까탈스럽습니다. 역사가 긴 시장이네요. 원주 시장통 축제가 크게 하는 게 사계 시장이 연합해서. 그때 우리 종아 씨를 MC로 꼭 모시겠습니다. 뭐 볼 것 좀 더 촬영합시다. 이거 모종의 계약 아닌가요? 행사와 방송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냥. 촬영 시작! 볼 것도 없어요. 원주 자유시장은 총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50대 이상 마담복과 오수선 가게. 2층에는요, 청춘 패션물이 있고요. 지하 1층으로 가면 다양한 목작골목으로 형성된 독특한 구조의 전통시장이에요. 먼저 2층으로 출동한 종아 요원. 둘러보니까 2018년 가을 유행은 원주 자유시장으로 오세요. 아주 딱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옷가게 사이사이에 특이한 곳이 있어요. 다들 모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뭘 열심히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 뜨개질 아니에요? 네. 어머니들 이렇게 모여갖고 항상 뜨개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원수는 좀 축구해서 네. 예전부터 뜨개를 많이 했어요. 추워서 그런지 우리 사장님께서 이 빨간 내복을 짜 입으셨네. 아니, 저 예쁜 걸 두고 빨간 내복이라니요. 따뜻해요. 다 뜨신 거예요? 네. 다 만들었어요. 와. 아니 귀걸이까지? 보세요. 귀걸이까지 니트예요? 아, 뜨개질로? 네. 와, 모자. 귀걸이. 진짜 멋스럽다. 여기 전부 밑에까지 원피스. 어머! 이 커튼까지. 뜨개는 못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발장식도 보세요.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오, 처음 봤어요. 아, 멋있군요. 예뻐요. 아, 신발 신고 있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맨발로 나가신대요. 정성 가득 뜨개 옷부터 각종 장식품까지. 액자에도 보세요. 뜨개 이렇게 해놓으니까 엉치 있잖아요. 보온병에도요. 예쁜 뜨개 옷을 입혀놓으니까 따뜻해 보여요. 요즘 일찍했어요. 예. 아예 스트레스 확 풀리고 배도 불러요. 배도 불러요? 뜨개 질 너무 좋네요. 이게 만족감을 느끼니까. 만족감. 빨 먹는 건 저리 가라네. 아이 저도 안 먹어요 이거는. 너무 좋아요. 야. 제가 또 실력이 또 이거 제가 또 웬만하면 키워 있습니다. 아, 종아 씨가요? 다림질도 다 하고 있어요. 한 건 제가 다 키워서 입고 있어요. 과연 제가 작품을 여러분에게 뭐냐면. 자, 근데 이게 이 뭐가 땡겨 밑에서? 네? 아이, 바지랑 같이. 진짜에서 바지랑까지 꾸며버렸어. 에이, 진짜. 너무 오랜만에 했나?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 이거 꾸면서 가져가는 거. 제가 술을 넣은 겁니다, 보세요. 원주 저희시장 뜨개봐. 정말 매력 있습니다. 역시 내고야 잘 썼죠. 괜찮죠, 괜찮죠. 이번엔 지하로 내려가 봤는데요. 원주 사람들은 다 한다는 소문난 돈가스 골목이 있어요. 식사 시간이라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집집마다 손님이 꽉 찼어요. 바람 맞네요. 특이한 건 돈가스 종류가 집집마다 다 달라. 종류가 다르다고요? 네, 다 맛있어. 이만 원 돈가스 중에 뭘 먹어야 좋을지 고민하다가요. 제가 사장님들 다 불렀어요. 죄송하지. 보시죠.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진짜 이게 고민 되잖아요. 너무나. 다 다르네요. 엄청 많아. 많은데 다 못 나온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왕돈가스, 치돈가스 다 하실 테고 김치볶음밥에 함께 먹는 김치돈가스와 쫄면 돈가스. 이것도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김치쫄면 돈가스. 김치쫄면 돈가스를 판매 중입니다. 근데 이 오므라이스 요거 돈가스인데요.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 들어갑니다. 아, 그걸 한 입에 동시에 드시는 네, 거예요? 동시에 너무 어렵게 먹었으면 맛있더라고요, 저게. 아, 근데 제대로 드시네. 네. 오므라이스의 맛과 돈가스가 동시에 와가지고 따로따로 먹어도 맛있고 또 하나씩 먹어도 맛있고 두 가지만 동시에 드시고 다채롭네요. 맛있다. 야, 근데 이것도 돈가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돈가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돈가스예요? 뚝배기 속에 쏙 빠져버렸다고. 풀면과 그렇게 오뎅, 돈가스, 치즈. 아, 이어서 만두 세 개를 올리면 바로 치즈떡 돈가스 완성입니다. 완성인데 분식집에서 튀김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은 정말 환상이잖아요. 그 원리로 개발한 것인데 더 맛있어. 돈가스의 신세계입니다. 탕이야 탕. 저게 진짜 궁금하네요. 네. 매콤한 국물인 거죠? 네. 떡볶이 국물에다가 돈가스를 찍어서 딱 먹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보다 더 맛있네요.